샬롬. 생사화복은 나의 혀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생사화복.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혀를 놀려서 이 말하는 것은 나의 생각에서 오는 것이고, 또한 나의 그 생각, 그 생각은 나의 마음, 마음에 새겨진 것이고, 또한 이것이 내 혀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온 나의 말은 나의 주위, 다시 말하면 나의 환경에서 돌고 돌고 돌다가 부메랑 같이 다시 그 말한 주인을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나의 마음 밭, 마음이 깨끗이 못하면, 선하지 못하면 악한 말을 하는 것이고, 또한 악한 말은 악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오니 주님, 생사화복, 생사화복은 나의 새치 혀 끝에 달려 있사오니 주님, 저희 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혀를 주님의 말씀, 선한 말을 하게 하고, 또한 선한 말을 통해서 나의 행동, 나의 실천, 선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